늦었어. 뛰어 뛰어. 아니 주현이가 요즘 기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심지어 배당이 별로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일이 많지도 않은데 힘들다고. 어 그래서 아니, 내가 회선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그거 약간 못 나갈 것 같아. 저 처음 봐요. 아 처음 봐요? 네 처음 봐요. 네 저는 아직 데이즈드에서 일하고 있는 최지웅이라고 합니다. 아 퇴사를 했다가 돌아온 타마라고 할 수 있죠. 데이즈드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고 글로벌 대기업의 달콤한 맛을 보고자 떠났다가 네,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유는 얘기 안 하네. 정 때문에? 저는 여기 갔을 때 이렇게 나는 그만두는 게 아니다. 잠깐 가서 배우고 오겠다. 저는 최지웅 씨보다 더 이른 2015년 12월쯤에 아마 데이지는 어시스턴트로 정식적인 루트 차곡차곡 경력 쌓아. 언제 정식적인 퇴사는 언제지? 여기서 최지웅의 영향력이 이런 거에 나왔는데 내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겁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그만뒀죠? 왜도 한번 들어갔다 닌 저 그만두신 게 자 솔직하게 얘기해요. 회사가 쉽지 않았죠. 자기가 믿고 와라 했던 사람이 도망도 가고 처음에 저희 원고를 고치던 아 불합리한 시절을 고쳐! 이렇게 던지면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말을 잘 못하셔가지고 틀려왔어. 일단 술자리에 가면 저희 양말을 빨아 빨던 뭔 소리야. 술자리 한번 갔다 교수님 약간 이렇게 내가 침대에 자면 바닥에 자요. 저는 7년도에 이제 논현동으로 옮기면서 그때 인턴으로 이제 일을 시작했고요. 데이지드에서 20년쯤에 한 번 퇴사를 하고 21년에 한 번 더 퇴사를 하고 늘어져요. 술자리는 재미가 없어요. 누가 왜? 말해줄 수 없지. 저는 19년도? 종현이 형이랑 좀 맞물려 있다가 종현이 형 나가고 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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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를 찾고자 떠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했던 거를 제가 하나씩 갖고 왔거든요. 지웅 선배가부터 어떤 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 목시 호텔. 뭐야? 인주시인가? 참고로 호텔 출장이야말로 개꿀 출장이다. 뭐 관계자분들 보시면 안 되겠지만 왜냐면 회사 돈을 아예 안 드리고 가는 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출장이긴 했어. 왜냐면 출장 가면 약간 그런 갑자기 이런 것들 다 기록에 남겨야 된다라는 약간 또 그 강박이 있어가지고 이 페이지 보면 되게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이제 그 프레스들이랑 저녁에 술을 마실 때 그 모든 술을 내가 다 마시고 벌칙주 같이 완전히 취했고 그날 혼자 자지 않았다. 동양술을 했어. 제목이 왜 이렇게 한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요. 알지 못할 것 같아. 왜? 쓸 수 있는 말을 해주세요. 쓸 수 없다. 그래서 이 의도는 한 달 가서 이제 약간 이 모델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대. 그냥 늪지 같은 데서 살고 있는 독특한 인간을. 이 장면이 되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었어요. 영화의 한 장면은 아니고 돈 없는 무슨 영화? 뭐야? 무서운 거? 그 러닝화보였는데 아 뛰는 거? 네 그 아픔키를 오마주한 뛰기 전에 여기 잘 마주했던 장면이잖아. 아 마주했던 저거 알고 있죠. 이것도 약간 그 장면들을 뽑기는 거를 시계명 하고 효과네. 그런 거 기억나? 약간 매기는 거 같은데? 아니 제일 큰 거를 찍어. 이거 맞죠? 네 맞아요. 그냥 시계명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 편집 찍어놔가지고 아 저희 추후 이제 콘텐츠 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팀이 좋아요? 추후 콘텐츠 편집 나오고 얘기할 수 있는 누가 제일 많이 편집 당하냐고. 괴롭혀봐요.
맞아. 그게 여기 이렇게 앉겠습니다. 아니 앉아도 여기 앉아봐라. 빼서 관련됐으니까 가능성이 있나? 이거는 드셔도 돼요. 연애해요? 저는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언제요? 저는 이것도 나가. 새로운 사람이요? 이건 잘라주세요. 새로운 사람. 아, 정말요? 네. 바쁘시던 건 하나씩 컨셉을 잡아서 뭔가 한 세 번째 만난 썸녀와의 데이트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 룩 약간 이런 느낌으로 코디하고 하이포이로 변신하면 어떻게 될지 그걸 잘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알았어. 뭐 말인지 알아. 민감한 거 아니지? 알지? 의미 얘기해. 빨리빨리 해. 늘어지잖아. 정원 선배 한번 생각하시고 카메라를 보고 한번 체중과 아이템 자세가 좋아하네요. 절이 싫어 떠나는 응 어때요? 이럴 뿐이지. 너무 아우 이렇게 엄마 막 이러잖아. 그렇잖아. 아니 형 몇 명이요? 5만 명? 10만 명. 저 10만 명이에요 형은. 10만 대 1. 카메라 봐주시고 하나 둘. 두 분은 무서운 분이 있게 되고 하나 둘. 우리 쪽 보자.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엽네. 끝난 거 아니야? 네. 아, 그동안. 아,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충분히 살릴 수 있어. 사진 컨펌 보내주실 거다. 네네네. 엄청 그런 거 그냥 뭔가. 그냥 제 선배님들과 같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어서. 이 컨텐츠가 계속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만 잘 살리면 돼. 네. 계속 지속적인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말 끝내! 좋아요. 진절머리.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